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저녁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저녁 식사도 하시고, 네. 가벼운 산책도 다녀오셨을 것이고, 화장실은 수시로 다녀오셨을 것이고, 네. 가족들과의 대화도 다 나누셨을 것이고, 이제는 백브리핑 보시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시간 드렸죠? 네. 1시간 30분 드렸고요. 예. 또 뭐 좀 있다가 또 한두 시간 또 드릴 예정입니다. 약간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좀 미안하긴 하네. 아, 예. 우리부터 살아야 되더라고. 네. 그러니까 뭐 보니까 네. 서로 잡아먹는 분위기예요. 서로 생각해 보니까 네. 그 백브리핑 보시는 분들이 또 네. 글로벌 라이브도 보시고. 네, 그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전쟁인 거야 이거. 네, 제사를 깎아먹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네. 제사를 깎아먹더라도 많이 깎아먹자. 우리부터 살고 보자. 백브리핑 정신입니다. 오늘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연호 네. 소장님 모시고 이번에도 유익합니다. 오늘은 진짜 유익해요. 이 프로가 보증합니다. 야, 오늘은 정말 이거 안 보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 그리고 그 기획재정부의 그 세제 관련 담당자분들은 네, 보셔야 돼. 보시고 혹시 못 보셨으면 네. 전달 좀 해주십시오. 처음엔 농담삼아 그냥 에이 이 프로 국회 갈까요? 뭐 이러고 있었는데 예, 예. 진짜 가야 될 것 같아. 가야 되나 내가? 이런 생각이 자꾸 매번 아이템마다 이건 참 법을 네. 바꿔야 되는 거네. 예, 예. 이게 아직도 안 바뀌었단 말이야?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외 주식 하신 분들은 진짜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 진짜 조심하셔야 될 거 알려드립니다. 잠시 후에 김현우 소장과 만나보죠.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구나. 집을 나와서 아동보호시설에 갈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을 만났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나와 비슷한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살아볼 용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래퍼라는 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었죠. 우리는 정말 다른 것인가? 다른 것이 다른 것인가? 유리하는 내 모습은 어떤가? 아무리 답을 찾으려 해도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시장이 안 좋을 땐 억장이 무너져 막창에 소주 한 잔을 털어넣는다. 한참을 달린 후면 어김없이 속이 불편하다. 가슴이 답답하고 배가 더부룩할 때 누가 날 위로해주지? 가스활! 삶에 활력을 더하는 파괴적 한병 가스활! 동화약품 부채표 가스활! 자,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오시면 저희는 네.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금요일이구나. 금요일이라서. 아, 그래서요? 죄송합니다. 뭐 저희도 사명감으로만 방송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도 힘듭니다. 솔직히 일주일 내내 만드는 거. 예. 쉬고 싶고요. 예. 쉬는 날이 돌아오는 금요일 네. 저녁 네. 김현우 소장님 보면 반가워요. 네. 아, 정말 금요일 저녁이 진짜 좋은 네. 게스트 시간이네. 예. 그래서 김현우 소장님은 뭐 그런 적은 없지만 네. 앞으로도 유익하지 않더라도 네. 전 좋을 유익하면 유익해서 좋고 유익하지 않아도 끝났으니까 좋고. 제가 금요일 알람 같은 건가요? 일단 나오면 좋은 거지. 일단 나오면 네. 좋은 거야. 예. 알겠습니다. 황금 시간을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은 해외 주식 투자. 네, 해외 주식 투자. 요즘에 진짜 많이 들었잖아요. 진짜 네. 많이 해요. 요즘. 하세요, 안승현 기자님? 저는 해외 주식 투자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요새 미국 자금 가는 게 대세라는데, 아니 펀드 이런 것만 해보고 직접 네. 투자는 안 해봤어요. 이제 국내 주식만 네. 아직은 하시고. 안승찬 기자님 보통 본인이 뭐 하면 실패합니까, 성공합니까? 저는 주로 성공하죠.
오. 저는 주로 성공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직 안 샀다 해외 주식은. 야, 진짜 미국 주식 유망하다. 아직 안 했는데 이렇게 오르면 안승찬 기자가 하면 얼마나 오르겠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계속 올라가지고. 부분은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네. 네. 진짜 안승찬 기자님까지 하면 웬만한 분들 다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아직 안승찬 기자님은 실손보험도 없으시고. 대부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손보험을 아직 가입 안 했으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가입하는 거예요. 계속 잘 되잖아 실손보험. 그럴 정도인데 이제 해외 주식이 워낙 열풍이 불고 대부분의 분들이 다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늘었는데 기존에는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발견되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이제는 조금 이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우리가 해외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직면에 있는 문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나 이제 세금에 관련된 부분들을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아, 해외 주식 투자하면 번 돈을 양도세를 내야 된다 하더라. 네. 그 중에서 250만 원까지는 봐준다고 하더라. 네. 김현수 선생님 그 얘기 하려고 하죠? 에이 나 다 아는 거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지롱. 여러분. 백브리핑입니다. 네. 진짜. 예, 제가 늘 여기 이 백브리핑에 나올 때는 항상 생각하는 게 어디에서도 다루지 않아요. 실망이다. 정말. 네. 지난번에도 중요한 깨달음을 줬잖아요. 멀려. 그 지난번에 한 건 뭐였어요? NPL. NPL 하니까 우리 주식 투자하자. 아 모르겠고 우리 주식 이렇게 어려운 걸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를 한 시간 동안 설명을 해주고 갔다. 네. 네. 주식시장 밖은 매우 험난하구나. 네. 오늘은 야. 하여튼 뭐 그래도 하나씩 해보죠. 일단 네네. 기초부터 하여튼. 예. 일단 해외 주식을 사고 팔고 하시면은 세금이 국내 주식과는 조금 다르죠. 일단 주식을 해외 주식을 투자를 했을 때 크게는 두 가지의 세금이 발생을 하는데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배당소득 여기에 대한 배당소득세 그다음에 매매 차익에 의한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여기에 대한 양도소득세 따로 이제 계산이 되는데 배당소득세는 우리 그냥 머릿속에 공식처럼 이자나 배당이 있으면 15.4%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배당소득세는 15.4%가 아니라 14%죠. 거기에 주민세 1.4%가 붙는 거고 그래서 14%라고 일단은 기억을 해두시고 배당소득세는 그러면 어떻게 부과를 하느냐 해당 국가에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아, 원천징수를 하고 그 나라의 세율이 우리나라 세율보다 높다면 그걸로 종료 그냥 종결 짓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세율이 우리나라 세율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우리나라에서 내게 됩니다. 두 나라 중에 높은 세금을 낸다? 높은 세금을 내는 거죠. 진짜 불리하다 정말 세상. 하여튼 목까지 내라. 네, 꽉 채워서 내라. 그런데 다른 알겠습니다. 데서 많이 낸 건 우리가 돌려주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배당소득 나쁘다. 정말. 아, 진짜. 세금은 배우면 배울수록 그런 원칙이 맞아요. 대충 알면 야 이게 요게 적용될 수도 있고 요게 적용될 수도 있겠구나. 둘 중에 뭐가 답일까? 뻔합니다. 둘 중에 나한테 불리한 게 답이야. 항상 그쪽으로 돼 있어. 낙세자 입장에서 야 이러면 내가 불리한데 혹시 이거야? 그러면 항상 그겁니다. 맞아요. 왜 반대로 하면 피해가니까 피해가는 걸 막으려고 그렇죠. 그러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에서 그런 게 많은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으면 사실은 납세자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게 세법의 원칙이고 이미 있어요. 그런 조항도. 그런데 해석을 그렇게 안 해주는 것? 너무합니다 정말. 약관의 해석도 그렇잖아요. 약관에서 모호한 부분은 이제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한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14%.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세율이 14%잖아요. 예? 미국은 15%입니다. 아하. 그러면 미국에서 15%? 우리나라는 15.4%인데 더 내야 되나? 이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이자나 배당소득세는 14%니까 미국은 미국에서 원천징수하고 끝이에요. 그렇게 끝나는 거니까 더 냈으니까. 더 냈으니까. 그래서 미국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세는 15% 내고 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국은 10%입니다. 중국은 10%니까 우리나라 14%. 그럼 4% 있죠. 4%를 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세금 낼 때는 4% 플러스 주민세 0.4%가 니까 4.4%를 더 내는 거. 그래서 중국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14.4%. 미국은 미국 쪽에 15%.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중국 주식에서 배당을 받으면 나머지 더 내야 될 세금은 증권사가 알아서 또 뗍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네.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배당이 쭉쭉쭉쭉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 배당이 연간 2천만 원을 단돈 1원이라도 초과하게 되면 이 2천만 원을 전부 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걸리게 되는 거죠. 이건 세 전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뭐 미국
주식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짭짤합니다. 배당율 자체가 네. 뭐 적게는 한 5에서 6%, 뭐 리츠 같은 경우에 많으면 뭐 10% 넘어가는 것들도 있어서 목돈을 쭉 오랫동안 담아 놓으시는 분들은 이게 연간 얼마가 넘어가느냐. 일단 1번 걱정해야 될 게 2천만 원이고 나중에 이제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 가입자이신 분들은 1천만 원. 요건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1천만 원을 기억해 두셔야 된다. 네. 그것만 살짝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배당 소득은 원천 징수하니까 내가 신경 쓸 건 없고 2천 넘어가면 아 그때부터 다른 것과 합산해서 높아진다. 배당 소득이. 배당 소득이. 양도로 그러니까 사고 팔아서 번 돈 말고 가만히 있는데 배당이 들어와서 번 돈이 1년에 2천만 원이 넘으면 그렇죠. 이건 좀 고민거리다. 네, 그건 고민거리입니다. 2천만 원 넘으려면 뭐 많이 넣어야 될 것 같은데. 한 2억 정도만 있어도 미국의 네. RRV, RA, REM 뭐 이런 거 넣어놓으면 충분히 2억 정도는 누구나 특성 서랍에 있잖아요. 있어요? 화끈하게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알겠어요. 있나요? 알겠어요. 아, 네. 트레이딩 수익도 아니고 배당 수익 2천만 원이면 그가 세금 내고 말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세율이 꽤 높기 때문에 다른 것과 합산돼서 이것도 이 조정을 좀 해봐야 알겠습니다. 됩니다. 네. 그리고 일단 이제 배당 소득은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양도 차익에 대한 거. 우리가 매매 차익이라도 하죠. 100달러에 샀는데 이게 1000달러가 됐다. 와, 900달러 벌었다. 이 900달러에 대한 세금은 쉽게 얘기해서 해외에서 발생한 건 250만 원을 공제하고 250만 원은 안 본 셈이죠. 아, 그렇죠. 그 정도는 뭐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22% 분류 과세를 합니다. 분류 과세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가끔가다 들어본 분리 과세라는 게 있고 네. 분류 과세라는 게 있는데 네. 분리 과세는 원래 이게 합산해서 잠깐 떼놓은 느낌. 그래서 이자나 배당 소득은 잠깐 분리해서 과세하다가 이게 조금 넘어가게 되면 합산해요. 분류 과세는 이게 아무리 넘어가도 뭐 그런 거 없이 걔만 그냥 따로 보는 거. 양도세, 퇴직세, 퇴직소득세, 뭐 상속세나 증여세 이런 것들은 다른 것과 보지 않고 그걸로만 판단하는. 그걸로만 세율을 매긴다. 네. 그래서 양도 차익이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 차익이 아무리 높아져도 그거는 걱정할 필요 없다. 세율은 단일로 22%를 받아. 2천만 원 넘어갔다 걱정하고 할 거 없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250 공제하고 나머지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곱하기 그냥 22% 지방세 포함해서 네. 그렇게 네. 해가지고 세금을 내게 되는데 네. 다만 여기서 이제 재미난 게 손실을 상기합니다. 네. 플러스 난 거 마이너스 난 걸 퉁친다라는 거죠. 그럼 뭐라고 그러던데? 용어가 있던데. 아, 알겠어요. 아무튼 손익통산. 손익통산. 네, 괜히 손익통산. 제가 어려운 말을 안 쓰는 게 어려운 말 쓰면 잠깐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네. 합쳐서 네. 마이너스 난 거 있고 네. 플러스 난 거 있으면 네. 마이너스 1000 네. 플러스 2000. 네. 그러면 그냥 1000만으로 본다. 수익 난 걸로 생각하고 거기에다 곱하기 22%. 그렇죠. 뭐 빼기 250 한 다음에. 그런데 그거는 미국이든 중국이든 뭐 일본이든 유럽이든 한 거 다 네. 합쳐가지고 네. 합쳐가지고 계산하니까 중국에서 마이너스 1000, 미국에서 플러스 1000을 하면 나는 퉁 해가지고 0. 이런 셈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네. 또 하나. 네. 주식으로는 좀 벌었는데 네. 단타를 많이 치는 바람에 네. 수수료를 많이 내서 아. 그래서 별로 못 벌었어요. 네. 그래도 주식으로 번 돈에 대해서는 세금 냅니까? 아니요. 일단 그건 비용으로 공제합니다. 아, 수수료까지 수수료도 비용으로 예, 비용으로 공제하고 그다음에 250을 까줘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해외 주식 계좌의 연말과 연초를 비교해서 돈이 얼마나 불었니? 네가 돈을 넣거나 빼지 않았다면 네. 그게 그냥 과표네요. 팔았을 때를 기준하죠. 팔으면 돈이 들어오니까. 팔지 않고 테슬라를 내가 뭐 700달러에 샀는데 이게 뭐 1200이 됐어. 팔지 않으면 이건 수익이 아닙니다. 그렇죠. 팔아가지고 확정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잔고 통장으로 왔을 때. 그렇죠. 와야 됐을 때 그걸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서 까먹기 전에 우리가 해외 주식 거래할 때 환율 따지잖아요. 원래 근데 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원래는. 네.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예. 뭐 그렇죠. 1100원에 샀는데 1200원에 때. 그런데 재미나게도 여기에는 세금이 같이 붙어요. 이걸 환차익 따로 빼고 매매차익 따로 빼고 이러지 않고 환차익도 주식 투자에서 먹은 돈으로 그렇게 봅니다. 환차손도 잃은 것으로 그렇죠. 그렇게 보니까 뭐 어떻게든 환차손 차익 나쁘지 않아라고 하는데 이거는 합쳐서 계산하는 거 그거는 이제 알고 계시고 쉽다. 네. 네. 아니요. 쉽죠. 여기까지 이해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테슬라를 500달러에 사 가지고 1000달러에 팔았다. 플러스 500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플러스 500이라고 찍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500이 아니라 500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다는 거. 왜 그러냐면 야, 이거 지금부터 중요한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심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일까요? 네. 아시는 분들 있으면
될까요? 슈퍼챗 쏘시면서 조용하세요. 자, 자. 그렇지. 그러니까 내 증권 계좌에는 분명히 500만 원 이익 네. 또는 마이너스 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갈아서 그렇죠? 이익이 됐는데 세금을 낼 때는 그 금액으로 안 계산한다. 계산을 안 할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내일 뭐? 우리도 한 2만 명 모아서 모아놓고 한번 해보자 하죠. 네. 네. 이게 왜요? 네, 다시 사면 괜찮아요 그런 경우 있어요. 네, 저거부터 네, 먼저 네. 설명을 드릴게요. 네. 플러스가 많이 났어요. 네. 테슬라에서 플러스가 많이 난 만 달러 났다고 쳐요. 그런데 뭘 사서 망한 거 뭐 있을까요? 요즘에 뭐 하여튼 다른 걸 어떤 게 사가지고 마이너스가 많이 났어. G 많이 떨어졌더라.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만 달러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뭐 거의 만 달러야. 네. 그런 거를 얘는 정리할 거 아니라 언젠가는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팔았다가 다시 사면 네. 고가격에 사는 거니까 수수료 뭐 이것저것 떼면은 그냥 퉁 쳐지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럴 때도 조심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게 바로 예. 요건데 예. 자 우리가 양도세를 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느냐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취득가액이 얼마고 매매 매도가액이 얼마냐 네, 이게 네. 가장 중요한 건데 네. 아파트를 똑같은 아파트예요. 101동 102호 102호 103호가 있는데 101호는 1억 제가 세 채를 삽니다. 1억에 사고 102호는 그 다음 달에 2억에 사고 103호는 그 다음 달에 3억에 샀어요. 평균 내보면 2억. 2억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101호를 팔 때는 5억에 팔면 4억의 차익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해요. 왜냐하면 101호 똑같은 주택이라고 해도 그거의 취득가액, 취득 시기는 이거니까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세금이 없으니까 대주주 아니면. 아, 그러네. 네. 예, 예, 대주주 예. 아니까 그걸 네가 언제 얼마에 샀든 말든 상관이 없는데 그거에 연동이 되는 게 이제 해외 주식에 넘어옵니다. 그래서 기록은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이걸 얼마에 샀는지는 증권사별로 왜냐하면 기록이 있겠죠. 기록은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증권사가 편한 대로 하면 된다. 거래 명세서에 이 사람은 1월 10일 날 삼성전자를 10만 원에 샀는데 뭐 3월 10일 날 7만 원에 또 사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내가 팔게요. 100주 갖고 있는데 10주를 팔게요라고 할 때 그 10주를 앞에 산 걸 파는지 뒤에 산 걸 파는지 이거는 증권사 니들이 마음대로 기록만 해놔.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라예요. 뭐 상관없으니까요. 근데 그게 그대로 해외 주식에 이전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먼저 산 거를 판 거라고 계산을 하는 게 선입선출 방식이라고 하고 뒤에 산 걸 먼저 파는 게 후입선출이라고 해요. 아, 그러니까 앞에 산 애를 팔 때 앞에 산 애를 팔았다고 가정하냐? 그렇죠. 뒤에 산 애를 팔았다고 가정하느냐? 102호, 102호, 103호인데 나는 그냥 집을 팔 거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알아서 중간에서 먼저 101호를 샀으니까 101호를 팔게요 로 생각할 거냐? 혹은 103호를 팔게요 하는 건 증권사 맘대로라는 거. 주식도 그래서 언제 취득했는지 다 시기가 다를 텐데 한 번에 샀으면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똑같은 종목이라고 해도 여러 그치, 번에 나눠서 분할 매수, 샀다면 분할 매수, 네. 분할 매도 그렇게 한다면은 언제 산 거를 언제 팔았다라고 할 것이냐를 증권사가 마음대로 정합니다. 그걸 왜 마음대로 정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관없었으니까 국내 주식은. 아, 네. 그런데 해외 주식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은 자 화면 보여주세요. 이런 네. 방식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평균 내가지고 이 가격이라는 거. 자 1월에 한 주당 $1,000일 때 네. 10주를 샀어요. 네. 6월에 한 주당 $2,000일 때 또 10주를 샀습니다. 한 주당 $3,000일 때 또 10주를 샀어요. 불타기죠. 확 했는데 부러워. 근데 문제는 투자는 저렇게 하는 거래. 근데 이게 꼬꾸라졌어요. 네. 한 주당 $2,000로 제가 갖고 있는 건 총 30주죠. 네. 보유주식은. 예. 그리고 지금 총 매수 금액은 1000. 예. 2000, 3000 하니까 $6,000고. 네. 현재 주식 가격 $2,000 곱하기 3000, 30주 해도 $6,000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좌상 수익은 뭐 수수료 빼고요. 퉁이에요. 본전입니다. 네. 자, 이동평균 방식에서 국내 주식을 계산할 때는 그리고 이동평균 방식이라는 걸 쓰는 증권사에서는 저 여기서 10주 팔래요. 그러면은 당연히. 한 주당 $2,000 주식 10주를 그냥 파니까 네. 손익은 빵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선입선출 방식에서 저 10주 팔래요 라고 했을 때 이거 먼저 팔리게 되는 증권사들이 있어요. 아, 어떤 증권사는 10주 팔래요 그러면 사신 10주부터 팔아준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천 원이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걸 판게 되잖아요. 네. 실제로는 제
그 계좌상에는 빵원이라고 나오는데 네. 양도세 신고하려고 세무사에 신고하는 자료에는 어떻게 찍혀있냐면 자 이분은 1월에 1000달러에 산 거 10줄을 지금 2000달러에 팔았습니다. 네. 라고 와. 해서 플러스 10,000달러. 당연히 과세 대상이죠. 와. 이렇게 찍힙니다. 그럼 이분은 세금을 내야 되겠네. 내야 됩니다. 난 똔똔인데? 네. 와. 나는 똔똔이지만 세금을 내셔야 돼요. 문제는 저거를 뭐 12월 전에 알면 네. 아 그럼 내가 3,000달러에 산 걸 비싸게 산 것도 좀 팔아서 수익을 좀 퉁쳐서 낮춰야 되겠다라고 할 텐데 네. 문제는 이게 세금 낼 때가 되면 이미 작년이 지나버린 거니까 그렇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 내년 5월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국내 네. 해외 주식 거래를 하신 분들은 이제 네. 5월 한 달간 신고를 하는데 그때 뭘 하냐 증권사에서 막 문자가 날라올 겁니다. 4월에 저희가 신고 대행해 드릴게요 하는 문자들이 날라오는데 뭐 그걸 날라와서 받고 하든 뭐 하든 증권사에서 제가 테슬라를 몇 주 샀고요 뭐를 몇 주 샀고 몇 주에 팔았고요 하는 그 거래 내 역사가 쭉 뽑아볼 수가 있어요. 예. 이걸 바탕으로 홈택스 들어가가지고 입력해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딱 봤더니 나는 분명히 작년에 해외 주식 투자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냥 퉁쳤어. 제로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고객님은 세무서에 신고하는 게 플러스 10,000달러 이렇게 찍힐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때 가서 세금은 내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야. 그런데 재미난 건 이걸 이제 선입 선출 방식이라고 하는데 네. 네. 후입 선출 방식도 있어요. 화면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아까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건 과세 대상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걸 먼저 팔았다라고 기록하는 증권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는 퉁인데 내 계좌에서 팔았는데 고객님 실현 손익 빵 라고 되는데 마이너스 10,000달러가 되는 겁니다. 10,000달러가 되는 건데. 예, 예.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신고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이게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저것도 함부로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저런 거라면 이익이 많이 나는 해 저렇게 팔았어야 팔아야죠. 나에게 절세가 되는 거라서 그렇죠. 저것도 그냥 뭐 현금 필요하니까 정리할래라고 했다가 네. 괜히 아까운 그러니까 세금 낼 때 생각하면 아까운 이른바 우리 세금 내려면 영수증 많이 모아놔야 된다고 하잖아요. 예예. 아까운 영수증 그냥 불살라버린 거지 저게. 그렇죠. 세금 거죠. 아끼는 쿠폰. 아니 그러면 네. 선입선출 후입선출 방식이 증권사마다 다른데 네. 평균으로 해주는 증권사도 있어요? 있어요. 평균으로 해주는 증권사도 있고 예. 선입선출로 하는 증권사가 대부분이고 후입선출로 하는 증권사를 찾아보니까 한 군데고 선입선출이 제일 많고 제일 많습니다. 평균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매수할 때는 네. 한꺼번에 해야 돼. 아니 불타기가 좋다고 불과 한 7분 전쯤에 저게 좋은 겁니다 라고 불타기가 좋은 거라고 말씀하시죠. 한꺼번에 효과를 다 잡아먹더라도 그리고 나서 딱 덮어두는 거지 뭘 아니다 싶으면 안 사고 네. 기다 싶으면 다 사는 거지. 지금 계속 채팅창에 질문이 올라오는데 네네. 평균으로도 되는 증권사가 있답니다. 있습니다. 평균으로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거는 네. 원래 어디까지 저기 있냐 증권사별로 그래서 파실 때 알아보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죠. 네. 하지만 백브리핑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려요. 제가 ISA 설명할 때 뭐라고 말씀드려요. 여기 이벤트 요거 그래, 찾아가서 그거. 하세요. 하셨어요? 10만원 받자. 전 돈이 없어서 계좌에 2천을 넣을 수가 없어서 못했는데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이걸 증권사별로 다 전환해서 알아봤습니다. 우와. 자 화면 한번만 띄워주세요. 우와. 이게 근데 이게 에키스네. 그 막노동이었던 게 뭐냐면 네. 증권사 직원들도 잘 모르는 증권사들이 있어요. 이야. 그래서 꽤 시간이 별거 아닌데 오래 걸렸다라는 제 이게 생색 좀 내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선입선출 이건 이 순서는 저거예요. 그냥 가나다 순 영어가 네. 먼저 네. 나오는 선입선출로 하는 거 DB금융투자 KB NH 교보증권은 선입선출 방식입니다. 네. 대신증권은 크레용 뭐 이렇게 할 텐데 그 이동평균 방식이에요. 방식. 얘는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러네요. 대신증권 써 있는 데랑 똑같다. 그렇죠. 그런데 똑같다. 문제는 여러 개 증권사 거래하는 경우 저도 그렇거든요. NH 있고 키움 있고 뭐 어디 있고 이렇게 한투 있고 뭐 이런데 네. 여러 군데서 팔고 사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좀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야. 아 여기는 이동평균이고 여기는 선입선출이구나. 그런 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메리츠 미래에셋. 자 미래에셋이 조금 이게 이래요. 뭐예요 이건? 자 미래에셋이 사실은 미래에셋과 미래에셋 대우가 합쳐졌잖아요. 네. 2016년 12월 31일까지에 만들었었던 계좌는 대우 계좌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걔네는 후입선출입니다. 그 계좌는 그 계좌가 살아 있다면. 옛날 건 후입선출. 예, 옛날 건 후입선출이고 2017년 1월 1일 이후에 만든 계좌는 선입선출. 근데 그거 1월 1일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 거기에 나와 있기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개설하는 뭔가에 따라서 이게 전환하는 뭔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래서 2017년 어간 해가지고는 계좌가 뭐냐에 따라 다르고 변경할 수 있느냐 그러는데 변경이 안 됩니다. 같은 증권사인데도 안 돼, 변경이 안 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후입 선출 다 팔고. 야, 근데 한 회사인데도 선입 선출, 후입 선출 같이 있어요? 네. 이건 좀 재미난 일이죠. 와. 합병되다 보니까 이 프로님 뭐 짜증 나는 얼굴인데. 네. 좋아요. 왜 그렇게 짜증이 나세요? 입고시는 뭐예요? 삼성증권. 아, 자, 삼성증권은 좀 독특합니다. 이거는 네. 삼성증권 약간 꼼꼼하다고 해야 될까? 네. 이동 평균이 얘네들은 기본이에요. 그런데 네. 뭐가 예. 문제가 생기냐면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릴 테지만 우리가 지금 해외 주식 투자 이거 막 활발하다 보니까 여기 뒤에도 미래에셋 대우증권, 예, 예, 미래에셋 증권, 예. 해외 주식 온라인 거래 수수료 제로 이렇게 네, 돼 있죠. 네. 그러면 계좌를 갈아탄단 말이죠. 근데 네. 갈아탈 때 키움에 있던 거 다 팔고 미래에셋 갈 거야 이래도 되지만 네. 그러면 내가 그 팔고 사는 동안 문제가 생기면 이거 가격 확 올라 버리면 어떻게? 이것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출고하고 입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좌 이체죠. 계좌 이체. 아, 내가 안 팔아도 안 그대로 증권사만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가 예,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입고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삼성증권 입장에서 모든 증권사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다른 곳에서 거래하던 그 주식을 고객님이 만 주를 갖고 있든 천 주를 갖고 있든 언제 얼마에 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그죠? 전 증권사에서 넘겨주면 모를까. 근데 넘겨준다고 해서 그걸 일일이 다 데이터를 입력하기에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넘어오면 얘네들의 거래 이익은 사라집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입고된 그날로 보고 얘는 선입선출로 하겠다. 이렇게 나름 정해놓은 거예요. 얘네들은. 입고된 그날 한꺼번에 산 걸로 보고. 네. 산 걸로 보고 그건 이동평균으로 안 하고 그 날짜 팔게 되면 이건 먼저 팔겠다. 딴 데서 들어온 애들 먼저 출고시키겠다. 네. 테슬라를 만주를 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 네. 삼성증권에서 또 만주를 샀어요. 그렇게 만주를 사고 그 다음에 또 만주를 샀다. 그럼 3만주가 있잖아요. 네. 이걸 다 섞지 않고 뒤에 2만주는 섞어가지고 하되 내가 만주 팔래요 그러면 딴 데서 데려고 온 놈 먼저 팔고 네. 걔가 다 소진되면 그 다음에 남은 거 삼성증권 오셔서 사신 거는 이동평균 되겠다. 이동평균 하겠다. 그렇습니다. 테슬라를 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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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누가 뭐 한 400억?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알겠어요. 신영증권 이렇고 신한금융투자 이렇고요. 화면 다시 보여주세요. 네,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네, 다음 마지막 화면입니다. H끝 히어까지 왔죠. 저 다 전화했다고요? 네. 와. 네. 증권사가 더 있기는 한데 네. 이 네. 정도면 제가 손에 꼽는 야 여기서 이거 외에 증권사 뭐 있나? 야, 키움증권도 선입선출이네. 네. 대부분 이제 키움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은 이동평균 쓰는데 얘네는 선입선출로 바꿀 예정인데 시기는 미정. 저것까지도 물어봤어요? 선입선출로 바꾼다고요? 네. 왜요? 선입선출로 바꾼다. 왜 선입선출로 바꿔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동평균으로 하는 게 소비자한테 제일 편한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쉽고. 이해하기 쉽고 편한데 네. 지금 엉망진창이잖아요. 네. 엉망진창에서 한번 정리는 해야 돼요. 네. 그럴 때 기본이 뭐냐. 국내 주식도 사실은 선입선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취득 시기나 취득가액이 적혀있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대주주라든가 아니면 장외주식 네. 이런 것들은 언제 산 걸 언제 팔았어요 라고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으면 그건 선입선출한 거를 그냥 기준으로 삼아요. 네. 그런데 앞으로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서 그냥 전부 다 선입선출을 한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내후년부터는 아 법으로 아예 네 아예 그래야지 그래야죠. 아 내후년부터는 내후년부터는 무조건 다 선입선출 선입선출 나머지들도 다 바뀌겠네요. 네네 다 바뀔 거예요. 예, 그럼 내년까지만 이 혼란을 조금 겪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네. 선입선출이면 도대체 내가 지금 파는 게 과연 이익을 보면서 파는 건지 손해를 보면서 파는 건지를 예. 소비자가 모르잖아요. 계산하기 어려울 거 같은데. 자 그래서 증권사마다 그 메뉴를 별도로 두는 곳이 있어요. 고객님이 지금 팔았을 때 수익과 네. 양도세를 신고할 때 가계산한 거를 따로 보여주는 증권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만약 파시면 이라는 가정으로? 가정으로. 아하. 지금 팔면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 얼마? 세무서에 신고되는 건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따로 보여줘요. 그게 어디예요? 대신증권이 HTS 화면에서 아마 메뉴 번호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따로 보여주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아냐고 고객이. 야. 그걸 모르죠. 네. 그 들어가 봐도 태어나서 거길 클릭해 볼 일은 없을 거예요. 와 정말요. 아마
다른 증권사들 그런 메뉴가 갖춰져는 있을 텐데 네. 지금 찾기도 어렵고 미국 주로 미국장이니까 네. 주로 미국장이 지금 이렇게 상승장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선입선출로 하면 옛날에 아, 싸게 산 거부터 다 파는 거죠. 팔고 있을 거라고요. 팔 네. 때마다. 네. 그러면 그럼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뜻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국세청이 생각하는 이익과 네. 내가 생각하는 이익이 다른데 이 세금 낼 이익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러네. 거예요 지금. 훨씬. 그럼 내가 생각해서 아 난 250만 원까지만 맞춰야지 환율 딱 꼼꼼하게 계산해가지고 지금 환율 그 결제일 기준이니까 그거 네. 다 계산해가지고 딱 오케이 248만 5천 원 이렇게 어. 해놓고 팔아야겠다라고 나름 계산했어도 국세청에서 신고되는 건 아 저기 옛날에 사신 겁니다. 500달러에 산 거 지금 천 슬라에 팔았습니다. 이러면 이거는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와. 근데 제가 항상 그렇잖아요. 네. 어떻게 해석해도 괜찮은 거고 결국은 개념이 맞다면 가능하면 그다음부터는 납세자한테 유리하게 해줘야 되는데 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산은 기본적으로 우상향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럼 항상 선입선출을 하게 되면 항상 차액이 제일 많이 남는 매도로 잡는 거예요. 그렇죠. 세금 제일 많이 걷는 방식으로 한다는 거지. 그런 거죠. 물론 주식이 계속 우상향을 하고 내가 판 시점이 딱 고점이라면 그렇다면 결국은 어떻게 하나 마찬가지지만 주식이랑 이런 거다 또 이렇게 됐는데 내가 이때 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나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안 내게 될 수 있는 상황도 아까 말씀드린 선입선출에서 결국은 나는 내가 죽기 전에 아우 내가 한 20년 해외 투자했는데 결국은 똔똔이네 아이라고 했어도 고객님 서프라이즈 세금은 내줘야 됩니다. 그런 게 나오는 거 그게 네, 네. 선입선출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화면 방 다시 띄워주시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렇게 나는 평생을 1월이 아니라 2021년, 2026년, 2020년 쫙 해서 쭉쭉쭉쭉쭉 우리 분할 매수 해가지고 연금 대출 쫙 하잖아요. 그런데 아 돈이 필요해 마지막에 가지고 보니까 주가가 반토막 났네. 아유 그래도 다행히 분할 매수해서 물타기 해가지고 퉁이다 해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은 네. 왜 증권사 마음대로 국내 주식으로 앞서. 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카피가 된 국내 거예요. 주식이든 해외 주식이든 증권사 마음대로 그냥 해왔는데 네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해외 주식도 똑같이 그냥 했는데 그쵸, 그 시스템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세청은 그냥 증권사에서 주는 대로 계산한다 우리는 증권사에서 이렇게 계산해서 줬다 네. 그런 거네요. 그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선입선출 후입선출 막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건 그냥 신고된 대로. 이거는 국세청의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고 증권사들이 이상한 증권사에서 거네. 증권사가 왜 그런 식으로 해? 아니 처음에 정확히 다름이 있으니까 거래 명세서에 네. 이 투자를 중개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투자를 중개하고 위임해 놓은 곳에서 이분이 언제 사고 언제 팔았다라는 걸 기록하는 건 개판이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한테 화내지 마세요. 제가 편성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제가 금융이 기분 좋다고 해놓으시고 제가 HTS에 어느 증권사 위에 삼성증권이면 삼성증권을 골랐어. 네. 그래서 내가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삼성증권에서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판 겁니다를 계산해서 국세청에 주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네. 자기들이 방식을 정해서. 네네. 아니 그러면 삼성증권이 돈 내는 것도 아닌데 그 네. 세금을 고객이 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제일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해서 주면 되잖아요. 국세청에. 근데 그러니까 꼭 증권사도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 아니, 증권사도. 그걸 선택할 수 있다면 네. 고객을 위해서 후입 선출을 선택해 줬어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이럴 줄은 몰랐고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 하나는 확인을 해봤는데 확인을 못했는데 그렇게 함에 따라 가지고 다른 권리 관계가 바뀌는 게 있어요. 선입 선출을 하냐 후입 선출을 하냐에 따라서 주식에 있는 권리 관계가 묘하게 바뀔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는. 오늘 이 주식과 관련 없어서 굳이 취재는 안 했습니다. 가장 찝찝한 부분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실토하게 되네요. 후입 선출을 해줘야 네. 고객에게 유리한데 네. 모르겠습니다. 세금은 어차피 고객이 내시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내후년부터 다 선입 선출을 바뀐다면서 바뀝니다. 법으로 네. 바뀐다. 그러니까 그거는 국세청이 선입 선출로 하는 방식이 우리한테 유리해. 다 바꿔. 뭐 이렇게 했을 수는 있죠. 근데 네. 나는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 전이라도 지금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증권사가. 나무님 와 계산해 보니까 10주 이상 팔면 세금 독박 쓸 뻔했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제 덕분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는 증권사들이 후입 선출을 해줘야죠. 그쵸. 최소한 올해 내년까지는 해주고 내후년은 우리는 뭐 해드리고 싶지만 국세청에서 선입 선출 하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마칩니다.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이게 안 돼. 뭐 물론 이제 증권사가
마음대로라고 했지만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바꿀 수도 없는 거고 뭐 팔게 되면 자동으로 먼저 산 것부터 먼저 팔게끔 저희는 그렇게 옛날부터 해왔습니다 라고 하면 뭐 그게 어쩔 수 없는 거라서 세금이라는 건 제 생각에는 평균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평균 매입가를 기준으로 그 평균화해서 팔아서 계산하는 그러니까요. 그게 합리적인 것 같긴 한데 예. 다양한 방식에 의해서 과표가 달라진다면 네. 셋 중에 제일 납세자 입장에서 유리한 걸 선택을 해줘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이게 그때그때 선입선출이 대개는 불리하고 후입선출이 대개는 유리할 것 같으나 또 시장 상황이나 변동에 따라서는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데 우상향 안 어차피 하면. 전산이 있으니까 후입선출 선입선출 평균법 계산에서 각각 나오는 양도세가 가장 적은 걸 내게 해줘야죠 아니면 어차피 내 주식이고 내가 산 게 이력이 남아있다면 네. 고객님 파실 때 언제 거 팔래요? 1월 6월 10월 중에 딱 봤을 때 아 지금은 요거 팔고 싶어요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그것도 알고 해야 되니까 네. 그러지 말고 세 개 중에 제일 유리한 걸로 해주고 아니 그러면 세수가 부족합니다라고 하면 차라리 세율을 올리라고요 차라리 세율을 아 저한테 화내지 마세요 아니 우리 이프로님 오늘 식사를 못 하셔가지고 네. 약간 까칠합니다. 아 참. 네. 야, 우리 이프로님 식사 못 하셨습니다. 이거 진짜 네. 이상하네. 그런데 근데 지금 해외 주식만 이러는 게 아니라 예. 2023년부터는 국내 주식도 똑같이 양도세를 매길 거고 그렇죠. 예. 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그때도 선입선출 무조건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뭐 그러니까 욕 아, 아닙니다. 아니 예,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와. 세개 계산해서 유리한 걸로 네. 해주고 부족 그래서 자꾸 세수 부족할 것 같으면 세율을 올리라고 차라리 아니, 그냥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냥 세율을 올리라고 그냥 차라리 이동, 저를 보고 말씀하시면 다 맞추면 세 논란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변을 하자면 만약에 세 그렇게 이렇게 해서 자 방식을요 유리한 쪽으로 바꾸고 세율을 대신에 조금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단을 이해하기가 대부분의 일반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세율을 올린다는 거에 대한 저항이 더 세실 거예요. 우리 백브리핑 시청자분들 아닌 분들은 오늘 지금 사실은 이거 시청하시면서 오늘 아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알고 나니까 아 그래 2% 말이 맞아 할 수 있는데 이 앞을 우리가 무슨 국민적인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여가지고 다 인식시켜주지 않는 이상은 해외 주식이나 우리가 이거 사실은 해외 주식 많이 아니죠. 그때는 다 합쳐가지고 22% 혹은 뭐 27.5% 이렇게 과세를 하니까 세율을 올리겠습니다라고 한다면은 엉뚱한 조세 저항이 또 생길 수도 있겠죠. 그게 더 유리한 방식인데. 아 참고로 2023년부터는 그 손익통산이 답니다. 다 국내 해외 가르지 않고 다 해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익이 났다 그러면 국내는 5천까지 공제해주고 해외 주식형 펀드나 해외 주식은 250만 원까지 공제해주고 그 다음에 예, 과세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하여튼 지금 하여튼 네. 선입 선출, 네. 후입 선출, 이동 평균 하는 데가 다 다르니까 네. 다 우리가 정하는 방법은 지금 후입 선출로 해주는 데가 어디라고요? 미래에셋대우증권에 9개자밖에 없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새로는 안 되고, 네, 새로는 안 됩니다. 옛날 예. 옛날 거 미래에셋대우 옛날 거 예. 후입 선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지금 마이너스를 확정 짓고 다시 사는 방법 네. 후입 선출 계좌에서는 그게 안 돼요. 만약 오늘 팔고 다시 사면 같은 금액에서 결제된 걸로 보고 그냥 매수 금액에서 아, 매도 금액에서 매수 금액을 퉁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미래에셋 대우증권 옛날 거 대우증권 계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사고 오늘 팔고 오늘 사고는 안 된다라고 그냥 기억만 해주세요. 나머지 분들은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뭐냐면 못 알아들었어요. 자, 테슬라를 샀어요. 네. 12,000원, 아니 12,000원, 1200 슬라에 샀습니다. 네. 1200 슬라 샀는데 지금 이렇게 쭉 빠졌어요. 다른 곳에선 수익이 나서 세금을 내게 생겼어. 근데 아, 이거 테슬라는 갖고 가고 싶어. 근데 지금 보면 마이너스예요. 팔았다가 다시 사면 마이너스 한번 확정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 가지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퉁칠 수가 있는데 네. 팔았다 다시 사는 거. 요것도 된다는 거죠. 어? 팔자마자 다시 사는 모든 게, 웬만한 계좌는 다 되는데 다 되고 미래에셋증권의 옛날 후입 선출 계좌만 안 돼요? 팔았다 다시 사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걸로 돼요. 그렇지 후입 선출이니까 팔았다 다시 사면 그냥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야. 아, 그렇지 그렇지 손실이 그냥 아니고 그냥 붙어버리는 거야. 후입이니까 수수료 먹어라 이런 거. 알았어. 너희들 수수료 가져가라. 알았어. 그건 그거 안 된다. 그거 그러니까 안 된다. 내가 세금 퉁쳐서 마이너스를 만들어 가지고 네, 하려고 네. 해도 네. 안 된다. 그거는 안 된다. 그리고 아, 주의하셔야 될 게 아까 증권사 옮기신다는 아유 이프로님 배고프시다 그러니까 우리 네. 여기저기님께서 12,000원 리액션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근데
그거 아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증권사 옮기는 거. 네. 증권사 옮길 때 아까 입고 시점을 취득 시기로 합니다라고 하는 증권사가 있지만 삼성증권. 예. 문제는 그게 전산상에 오류가 생길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할 때 어떻게 신고가 되냐면 인터넷 이건 찾다가 그 억울하신 분이 글 올린 게 있어 가지고 봤는데 과거의 기록, 거래 기록이 아예 안 넘어오고 모든 주식이 영원에 매수된 걸로 된 거예요. 취득가액이 영원입니다. 아, 그게 무슨 비트코인이네, 거기가. 취득가액 빵원이라서 네. 무조건 세금을 다 풀로 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민원을 제기했더니 네. 그건 이전 증권사 가셔가지고 언제 취득했는지를 떼서 야. 세무서에 신고하셔라. 우리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아, 그런 경우도 그런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증권사 옮기시는 거 저는 웬만하면 비추해요. 증권사 옮기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금액이... 팔고 다시 사지 않는 이상 주식을 출고해서 입고시키는 네, 그거 이전시키는 거는 지금 비추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고 1번 그 다음에 2번 그렇게 극단적인 오류가 생기면 내가 발견하기가 쉽지만 네. 극단적인 오류는 아니더라도 어정쩡한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예. 내가 캐치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일일이 내가 옛날에 언제 얼마에 어떻게 샀지 이거 안 되니까 그걸 떼보고 진짜 매도 매수 자주 하신 분들은 데이터가 엄청날 텐데 그거 하나하나 보실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대개는 이건 매도 매수에 대한 그 세금 조절을 연말에 하잖아요. 예. 연말에 가능하면 이익이 덜 난 것으로 만들어야 세금을 덜 내니까 그 조절을 11월 12월에 하실 텐데 네. 그러면 아니 난 잘 모르겠고 이 평균값으로 계산해주는 증권사로 내 주식을 다 일단 옮겼다가 네. 그럼 내가 보기 좋잖아 지금 얼마 벌었는지 그리고 나서 그럼 팔면 되겠네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을 수 있으나 네. 그 과정에서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알겠습니다.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그리고 이제 기억해 두실 건 뭐 내년에 기회가 있다면 4월에 말씀드리겠지만 웬만하면 증권사에게 양도세 신고를 대행을 맡기셔라. 맡겨라. 네. 예. 왜냐하면 이거를 내가 신고할 수도 있어요. 홈택스에서 잘 되어 네. 있습니다. 네.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예. 해리 추님 지나가셨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니 뭐가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 뭐지 맡기게 되면 이제 홈택스에 들어가면 그 홈택스 양식의 엑셀 파일을 내려받아서 거기에 있는 엑셀 파일 양식대로 뭐는 얼마에 사서 얼마 이걸 일일이 다 입력을 해야 돼요. 내가 1년 동안 거래한 거를 거래한 걸 다 네, 취득가액이 얼마고 판 게 얼마다라는 걸 일일이 네. 다 입력을 하셔야 돼서. 네. 그게 미칩니다. 그리고 그걸 뭘 보고 입력했나 이렇게 종이를 들여다보고 입력을 할 수도 있지만 증권사에 요청해서 파일로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걸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 해서 붙이게 되면 이 구스청에서 제공한 양식이 깨져버려요. 안 됩니다. 일일이 써야 돼. 일일이 써야 돼요. 나 그냥 수익 안 낼래. 그래서 그냥 수익 안 내고 말래. 그렇게 해도 안 팔아. 장기 투자할 거야. 강제 장기 투자. 그래서 4월 정도 지금 되면 5월 되셔서 늦어요. 4월 정도 되면 증권사에서 문자 날라오고 홈페이지 들어가면 양도세 대행해드립니다라고 뜰 텐데 그럴 때 대행을 맡기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자 예를 들어 미래에셋증권, 뭐 신한증권, NH투자증권 이렇게 세 군데를 내가 해외 주식을 거래한다. 그래서 각각 대행을 맡겨도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250만 원까지 공제해 준다 그랬잖아요. 네. 신고를 할 때 그 250만 원을 얘도 공제 하면 합산 750이 초과 공제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잘못 신고가 되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얘네들이 왜 세무사는 아니고 그냥 우린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해드린 겁니다. 아니 네가 딴 데서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 파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럴 때 다른 것들의 내역을 내시면 우리가 한꺼번에 해줄게요. 하는 증권사들도 있어요. 낼 때 무슨 파일로 줘요 그러면? 그렇죠. 파일로 내세요. 엑셀 파일로? 엑셀 파일로 내거나 무슨 PDF 파일로 내거나 얘네들이 지정한 양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가가지고 그것만 맞춰가지고 내면 되니까 신고를 맡기실 때는 각자 맡기시는 것보다는 한쪽에 몰아가지고 얘네가 요구하는 양식에 맞춰서 나머지 것들을 떼서 보내주는 게 낫다. 보내주는 게 가장 안전하다. 한 회사에 그래서 맡겨라. 4월 정도엔 그렇게 하시는 게 아하. 제일 좋습니다. 이야 그렇군요. 막상 직접 했을 때 기억이 안 나는데 걱정했던 것보다 쉽게 했는데 쉬운데 이게 익숙하면 쉽죠. 익숙하시니까 쉬울 텐데 안 해보신 분들은 이거 접근부터 힘드실 거예요. 홈택스 들어가는 거 메뉴부터 생소하고 양도세 계산 우리가 얼마나 해보실 텐데 그것도 문제네. 대개는 연말에 그럼 다 팔아야 되나 일단? 그게 지금 뭔가 제일 심플한 정리하려면 다 팔고 다시 사고
연말에 다 팔고 다 팔고 다시 다 사고 다시 하는 사고. 게 가장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죠. 아마 내년 정도에는 근데 그럴 소요가 네.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선입선출 방식으로 다 바뀌면 네. 다 바뀌면 내후년에는 이제 나한테 확실하게 불리해질 수가 있네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하셨던 분들은 그럴 수 있겠네요. 오래전부터 하셨던 분들은 특히 그럴 수 있죠. 뭐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 한번 내년 이맘때쯤이면 그걸 좀 꼼꼼하게 고민은 해보셔야 된다. 이걸 뭐 세무사한테 상담을 해봐야 답이 안 나올 수가 있는 게 세무사분들은 취득가액 얼마예요? 증권사에서 서류 갖고 와보세요. 그거 보고 신고하는 거니까 예. 지금 핵심은 취득가액을 얼마로 증권사에서 서류를 뽑아주느냐.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네 정말. 질문이 올라 250만 원 미만도 신고는 해요? 아 괜찮아요.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해도 되죠? 예, 양도세 이거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네. 그 신고 미신고 가산세라고 해가지고 20%가 붙어요. 예. 근데 이 20%라는 걸 원래 내야 될 세금의 20%. 그러니까 내가 450만 원 벌었네. 그럼 250 퉁치고 2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22% 네. 44만 원 정도. 네. 네. 근데 이거 신고 안 했다. 그러면 이거에 20% 한 8만 원을 얹어내는 거지. 네. 저 100만 원 벌었는데 신고 안 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낼 세금이 없으니까 이건 나중에 문제 될 건 없습니다. 오케이. 네, 그건 신고 안 해도 된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해외의 경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럼 해외의 경우는 외국은 이런 일에서 세금 어떻게 매기냐? 아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기 저 지금 슈퍼챗 싸주신 분이 그거 알려주셨거든요. 미국은 다르다. 미국은 어떻게 돼? 저는 미국 안 살아봐서 워싱턴에 특파원 가본 적이 없어. 미국은 계좌를 열면요. 네. 테슬라 주식이 100주면 100주 이렇게 꽃이 써있는 게 아니라 네. 테슬라 주식을 10주씩 10번 샀다고 생각하면 예. 10주 잔고줘야 하면 10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팔자. 그럼 내가 그걸 고르는 거야? 그렇지. 8번째는 요 10주를 10주랑 요 10주를 팔자. 땡땡 20주 매도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 그러면 어떤 걸 매도하는지가 결정이 되니까 그게 이제 역시 미국이야. 이건 네. 개인주의라서 네가 스스로 결정하고 네가 스스로 책임져. 거기에서 모르겠으면 중간에 전문가인 세무사를 쓰든가 써야 되는 건데요. 네가 공부를 하든가 그러지 말고 어차피 거죠. 다 전산이잖아요. 네. 이거 다 결국은 그 세무사가 전산으로 하든 증권사가 전산으로 하든 다 가만히 있으면 전산으로 알아서 다 검증되는 거잖아요. 즉 내가 세금 안 내고 버티고 있으면 넌 정확히 얼마를 안 냈어 이놈아 라고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심지어 네. 날라올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계산을 해주라고 모든 거래를 다 국세청에 가져가서 양도세 계산을 해서 부과를 하라고요. 저한테 그러세요. 부과하라고. 어차피 우리 뭐 계산하라고 제발 좀. 아니, 나 맨날 내가 혼나는 것 같아. 우리가 고객이잖아. 국세청은 서비스 기관이잖아요. 해주면 되잖아요. 왜 해줄 수 있는 걸 안 해주냐고. 국세청이 서비스 기관이라고요? 아니 우리가 월급 주잖아요. 아니 해주면 되잖아. 본인들 개인들 돈 개인 돈으로 해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전산 예산 우리가 주겠다는 거잖아요. 해주고 해줄 때 다만 네, 네.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렇게 하지 말고 기왕 전산 투자하는 거 선입선출 후입선출 평균법으로 다 계산해라 양도세. 그럼 안승찬 2021년 양도세 얼마? 선입선출로 하면 124만원 그래. 이 나올 건데 근데, 이 중에서 제일 낮은 걸로 고지해라.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세청이나 이거를 만드신 분이 네. 이것까지 생각하진 못하신 걸로 추측이 돼요. 선입선출은 그냥 다른 것들을 비교해서 팔래는 거 봤을 때 선입선출로 한다. 그냥 생각을 그렇게 깊이 고민이 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심지어 아마 국세청에 전화하셔가지고 저 해외 주식 이렇게 거래하는데 증권사에서 우리 거는 그 후입선출이네요 아니면은 뭐 이동평균이네요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할 겁니다. 아 고객님, 아 고객님 선생님 주식은 선입선출이 원칙입니다.라고 국세청에서 안내를 해요. 심지어 116 그 세무조사관 분들은 왜냐하면 얘네들이 어떻게 신고하는지를 아까 세무사 분들 모르는 것처럼 이분들도 그냥 신고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매기는 거지. 아직 그래. 이 과정은 몰라요. 그래서 거기까지의 디테일을 아마 모르실 거다. 아,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 그러니까 최소한 증권사 그러니까 지금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동평균 하는지 고지도 안 돼 있잖아요. 증권사들이. 그 심지어 고지라도 해야지. 제가 이거를 물어보면서 이게 약관에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 나와 있을까? 없대요. 그냥 저희 시스템상에 이렇게 정하도록 나와 있어서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물어봤는데 없어요. 증권사도 다 아무 곳에도. 야. 그냥 우리는 김밥을 주방에서 엉망이네요. 말아요. 여기 내놓고 말아요. 그럼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같은 느낌이라서. 진짜 엉망이네요. 엉망입니다.
아니, 혹시 암호화폐는 선입선출입니까? 선입선출이요. 암호화폐도? 암호화폐는 선입선출로. 야, 기본적으로 선입선출인 경우가 많네요. 야, 야, 왜 그걸 저한테 물어? 정부는 암호화폐조차도 장기 우상향할 걸로 가정하고 있구나. 그거는 디테일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는 선입선출. 정말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짜 엉망이야.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진짜 이런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정말 몰랐죠. 농담이 아니라 네. 정말 몰랐어. 이 세법의 개념은 함부로 흔들면 안 돼요, 진짜. 네, 그러니까 네. 누가 공무원 하나가 뭐 하나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얘기할 건 아닌데 세금 중요한 거, 세금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네. 중요하죠. 룰을 정하는 거예요. 세금은 건데. 그래서 어떤 정책을 위해서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걷어야 될 세금 그냥 걷는 것뿐이지. 주식 투자를 뭐 하기 위해서 뭘 한다든가 아무튼 그 얘기 할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뭐 팁 하나만 더 드리자면 증권사가 네. 같더라도 계좌별로 신고해야 되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키움증권을 거래를 하는데 키움증권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해외 주식 계좌를 좀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꼴보기 싫은 거는 이쪽으로 좀 빼고 수익 잘난 거 이쪽으로 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좀 계실 거예요. 근데 네. 증권사마다 계좌가 다르면 이것도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되는. 번거로운 증권사가 있어서 미리 확인해 보시고 그래야 되면 그냥 연말 하나로 합쳐서 네. 합쳐 놓으시라 그것도 팁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너무 착잡해서 너무 엉망이다. 착잡한데 분명히 네. 나중에 이거 이제 과세하고 나면 이거 꼭 선입선출로 하지 말고. 네. 저처럼 극단적으로 셋 중에 제일 유리한 걸로 부과해라. 저는 해외 주식 안 합니다. 항상 야 2%는 해외 주식이 있나 보다. 내지는 2%는 집이 맞나 보다. 물론 이제 자기 이해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사는 건 사람의 마음인데 저는 불행히도 그 철 들고 나서 했던 일이 기자라서 내 이해 관계하고 내가 주장하는 거하고는 항상 관계 없는 걸로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걱정을 하지 마시고 네. 분명히 이때 돼서 후입선출이 유리하니까 후입선출을 해달라든가 아니면 통일해달라든가 아니면 셋 중에 유리한 걸로 해달라고 하면 분명히 해외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전 국민의 5%밖에 안 됩니다. 또 그 얘기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요즘에 세금들이 항상 대개는 부유층들이 세금 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 내는 사람은 예를 들면 상속세에 대해서 이거 좀 부당하니까 좀 해달라 하면 상속세 내는 사람은 전 국민의 7%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뭘 바꿉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세금을 따질 때 합리냐, 비합리냐를 따지는 건 필요한 토론이나 네. 합리냐, 비합리냐를 따지지 않고 이거 세금 내는 사람이 다수인지 소수인지를 보는 건 안 되죠. 진짜 굉장히 무모한 논리인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거 선입선출을 바꾸는 건 제가 알기로 이거 네, 국내 주식 다 포함입니다. 네. 앞으로 퉁쳐가지고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하잖아요. 이럴 때는 국내 주식도 다 포함된다. 이동평균법 이런 게 아니라 다 선입선출이다. 네, 오늘은 진짜 선입선출이라는 걸 굉장히 많은 증권사 선입선출이었잖아요. 네. 지금 국내 아니시고요? 저 군대 있을 때나 저기 부식 그런 거는 선입선출. 그러니까 마트에서 우유 고를 때도 우유 고를 때는 후입선출이죠. 후입선출. 이거 유통기한. 이렇게 넣어서 후입선출을. 그거는 선입선출을 좀 사주라 좀. 여러분들 소비기한 우유는 꽤 깁니다. 생각보다 꽤 깁니다. 진짜 그거는 선입선출을 좀 사주세요. 꼭 뒤에 가서 이렇게 후입선출 하시는 분 있어. 아 그래, 그래. 에이 진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요구는 얼른 하고 네. 또 자기 대상 아니라고 해도 합리적인 요구는 받아주라고 같이 도와주고. 아니 이거는 무조건 좀 손을 봐야 되겠네요. 손을 봐야 진짜 되죠. 손을 봐야 할 만큼 중요한 문제네요. 근데 세법이 어렵고 복잡하다 보니까 지금 시청자분들도 여기까지 관심을 가져주신 게 대단한 거죠. 네.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 같네. 그렇습니다.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인데 이번에 확실히 드러났으니까 네. 아니 잘 안 알려주는 증권사 있으면 항의도 좀 해보시고 증권사에 그렇습니다. 자 참 빨리 좀 고칩시다. 네 제가 굳이 서여의도 안 가도 되도록. 아 피곤해. 증권사를 만들까? 뒤에 남은 내용이 있기는 한데.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그럼 시간을 되게 짧게 왜 뒤에 저기 우리 아니 괜찮아요. 저기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중요한 거 뭐냐면 우리 그 연말정산 하시나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네. 그 부양가족
기본공제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인적공제. 예, 예. 그럴 때 우리 인적공제 대상자의 요건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어가면은 안 됩니다. 네. 소득금액. 그런데 이때 소득금액은 뭐냐면 과표가 아니라 소득금액이에요. 경비를 제외한. 그러니까 해외 주식을 예로 들자면 아까 이프로님이 해외 주식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발생한 그 수수료 그건 네. 경비예요. 공제를 하는데 250만 원 수익 난 거 공제하는 거 그거는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됩니다. 지우고 100만 원을 넘어가면. 그러니까 나 해외 주식 투자 가지고 200만 원밖에 수익 안 났는데요. 그리고 세금 안 내는데요. 그거와 상관없이 200이면 100이 넘어간 거잖아요. 그럼 연말정산 때 이분이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됩니다. 아. 그래서 네. 괜히 이거 내가 세금 좀 줄이려고 가족한테 분산해가지고 해외 주식 우리 애 이름으로 해외 주식 해놓은 분 이거 네. 차익 실현하면 자녀 부양가족 공제 못 받고 얘 영유하면은 뭐 추가 공제 있잖아요 이런 거 못 받고 소득이 있는 걸로 간주하고 네, 100만 원이 100만 원만 넘으면 네 그거는 아까 안 팔면 괜찮죠. 상관없죠. 안 팔면 상관없죠. 그래서 그런 게 있겠군요. 네. 아. 그래서 연말정산 하시거나 이럴 때 그게 사실은 꽤 커요. 요즘 이렇게 자녀들한테 뭐 테슬라 주식 뭐 사주고 이런 분도 많은데. 많죠. 되게. 근데 그거를 이제 자녀 이름으로 사놨다가 그걸 팔아버리는 순간 얘는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상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아. 뭐 웬만하면 생길 가능성이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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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럴 경우에는 인적공제가 안 되고. 안 됩니다. 100만 원의 인적공제가 안 되면 그 부모님의 세율에 따라 다른데 한 30만 원을 날리는 통할 수 있죠. 거예요. 그 저기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또 분여자 공제라는 것도 네.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합치게 되면 이게 괜히 요거 여기서 절세하려고 250만 원 조금 아껴야지 이러고 하려다가 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수가 있으니까 가족을 통한 해외 주식 거래하는 것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 쓰신 거 할 때 불리할 수 있으니 그것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괜히 모르고 그리고 또 이거 소득공제 신청했다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저 세금 또 내야 되니까요. 불성실 가산세 또 좀 있겠군요. 건보료 피부양자에서 빠지는 그런 케이스는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아까 1,000만 원 배당소득 1,000만 원 그건 이제 소득으로 잡혀요. 네. 그러니까 2,000만 원을 넘어가야 이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인데 1,000만 원을 넘어가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1,000만 원에서 넘어가는 소득 다 그냥 통으로 해가지고 소득으로 잡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소득으로 잡아가지고 부양가족 아니 저기 피부양자가 1,000만 원이 넘는 소득이 있고 주택이 올해까지 내년 6월 말까지는 5억 4천 5억 네. 4천 예. 이 넘어가면 피부양자가 탈락돼요. 네. 근데 내년 7월 1일 이후에는 한 3억 6천 정도로 낮아집니다. 확. 근데 시세 기준에서는 한 3억 6천 6천 그러면 6억. 자기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피부양자 네. 즉 뭐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나 혹은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네. 해외 주식을 해서 돈을 배당소득이 1,000만 원이 넘으면 위험하다. 1,000만 원이 넘으면 위험하다. 그 이유는 그런 경우에는 건보료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 예, 피부양자에서 탈락될 수 있고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건보료가 올라갈 수 있고 다만 양도 차익은 건강보험료에 영향 안 미치고요. 그러니까 주식을 거래해서 버는 건 괜찮고 거래, 예. 아무리 벌어도 괜찮고 네 그건 상관없습니다. 집 팔아서 번 소득이 뭐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야 오늘 뭐 대방출인데요? 네? 대방출. 대방출. 금 즐거운 금요일이니까요. 대방출. 그때 뭐 표정이 다. 아니 아까 전에 약간 처음에 시작은 김현수 사장님 나오면 금요일이라서 즐거워요 막 이랬었는데 지금 이 중에 이 소소한 게 눈에 귀 잘 안 들어와 앞에 게 그 너무 있어가지고. 세법의 세법의 개념, 그 서비스의 개념을 좀 바꿔주면 좋겠다. 네. 최청이. 세금 걷어서 써야죠. 왜 안 걷으면 되겠습니까? 많이 걷어서 많이 쓰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걷을 때 그 룰이라는 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 많이 걷건 적게 걷건 간에 그래 뭐 이런 룰이 되게 적정하다 뭐 이렇게 걷는 게 합리적인 수준이구나 이런 네.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합리적이라는 느낌이 들거나 하도록 만들어줘야죠. 그럼요. 네. 그게 안 되면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다면 뭐 그걸 토론을 해야지 지금 몇 명이나 세금 낸다고 이 세금을 가지고 토론합니까? 나는 그게 뭐 오늘도 기재부 차관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요? 네. 어떤 종부세 뭐 97%가 안 내는데 뭐가 문제냐고. 그러니까
3%가 내서가 문제가 아닌 게 아니고 0.3이 내더라도 문제인 건 문제인 거고 30%나 내더라도 내야 될 세금이면 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문제인지 아닌지를 좀 따져볼 문제지 그렇게 따지면 장애인이 몇 프로나 된다고 우리가 고민을 하며 희귀 질병을 가진 분들은 몇 프로나 되고 그 생각했어요. 고아들은 몇 프로나 된다고 우리가 이걸 보살핍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치. 그러니까 굉장히 그거는 잘못된 생각 같은데요. 근데 그걸 공무원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고민이더라고. 맞아. 그 사람은 안 되겠다라고 받아들여야 될까? 어, 그래도 되나 이런 말? 근데 네. 근데 그냥 많은 국민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게 이걸 통해서 나오겠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즐거운 야. 금요일이었으나 뭐 아. 계속 다루고 하다 보면 여론화 돼서 고쳐주겠죠. 네. 안 내겠다는 게 아니라 불편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에이. 아 여기 계신 분들 언더스탠딩 구독해 주세요. 네. 백브리핑으로 저도 신나게 검색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이 채널은 언더스탠딩입니다. 언더스탠딩을 구독하셔가지고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다시 네. 보기는 언더스탠딩 들어가셔서 하시면 된다. 이해할 때까지 맨날 네. 계속 물어보고 또 물어본다. 네. 채널 이름은 언더스탠딩. 제가 예. 어디까지 해드려야 됩니까? 아니 오늘 채팅창에 예. 오늘 복잡계 아저씨 플렉스했다. 복잡계 아저씨고요. 오늘 너무 잘하셨다는 아, 뜻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